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올 하반기 남부발전은 103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력그룹사가 올 하반기 많은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남부발전은 10월 16일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11월 11일 동서발전과 서부발전과 함께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필기 시험을 치르고 나서 11월 중순부터 말까지 면접 전형을 치르고 11월 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여러분들이 연수원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